궁금러들은 피부 화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어? 주변에 보니까 왜 각질 제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피부가 좀 매끄럽지 않으면 아무래도 좋은 색조를 발라도 흡수가 잘안 되고 화장이 막 들뜨잖아. 그래서 스크럽 제품 고를 때 정말 고민 많이 하더라고. 스크럽 다 하고 나서는 바로 수분 크림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바르는 게 좋대. 그런 세심한 궁금러들에게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 바로 연지의 조선 비건 병풀 시리얼 스크럽이야. 이 스크럽제 파우치는 생김새부터가 남다르지. 한약재를 한지에 감싸서 포장하는 한약첩 형태에서 모티브를 따온 종이 파우치형 제품이야.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브랜드다운 디자인인 것 같아. 뭐? 예뻐서 마음이 막훅 한다고? 하지만 아직 지갑을 열긴 이르지. 아무리 사려깊은 제품이라도 피부에 잘 맞아야 좋은 화장품이잖아. 특히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너무 거칠면 피부에 상처가 남고 또 반대로 너무 부드러우면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잖아.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스크럽의 미덕이거든? 근데 이 연지의 조선 비건 병풀 시리얼 스크럽은 민감한 피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안정성과 무자극에 대한 판정을 받았대. 피부 자극이 1도 없다는 거지? 여기에는 7가지 전통 곡물이 들어가기 때문이래. 인공이 아닌 천연 스크럽제라는 거지. 그리고 피부 진정과 보습에 아주 탁월한 병풀 추출물이 함께 첨가돼 있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진정과 보습까지 두루 갖춘 스크럽제야. 놀랄 만한 일이 하나 더 있어. 여기에 들어가는 병풀 추출물은 시중에 많이 봤던 그런 흔한 병풀이 아니래. 친환경 더치 공법으로 추출한 병풀 성분이라고 해. 처음 들어보지? 더치 커피 내리듯 그 인위적인 방법 없이 상온에서 느리고 진하게 성분을 추출해낸 거야. 그렇게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성분의 강점을 극대화한 5배 농축된 병풀 추출물이 바로 여기 이 스크럽제에 들어가 있는 거지. 와, 아니 이렇게 독보적인 성분, 나이 아이랑 좀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또 말해줄 게 있는데 이건 용기가 따로 없는 리필 형태의 그런 스크럽제야. 집에 아마 다쓴 화장품 공병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깨끗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이 스크럽제를 거기에 담아서 덜어쓰면 된대. 그럼 지금 같이 해볼까? 먼저 50ml 내용물을 한 번에 모두 담을 수 있을 만한 밀폐용기나 이런 공병을 준비해줘. 파우치를 끝에 모서리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아주 조금만 뜯어주는 거야. 자, 이 정도만 뜯으면 돼. 아까우니까 위에서부터. 천천히. 잼 같다. 요렇게. 마지막까지. 짜잔! 이렇게 마무리. 근데 굉장히 끈적이지 않고 뭔가 살짝 묽은 잼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막 먹고 싶게 생겼어. 근데 나중에 이게 뭐였더라 하고 까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보이지? 스크럽제 정보 있잖아. 이게 바로 재사용 가능한 리무버블 스티커야. 이 스티커를 방금 스크럽 담은 공병에 붙여주면 나중에 헷갈릴 일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짜잔! 오, 잘 띄어진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야. 자,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걸 보고 있으니까 굳이 무겁고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꼭 좋은 그런 패키지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좀 그러네. 이제 종이 파우치에 남겨진 내용물도 싹싹 긁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참을게. 내가 집에 있었으면 아마 싹싹 긁어서 썼을 거야. 이 남은 파우치는 이제 물로 씻어서 종이류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돼. 재활용이 가능한 특수 재질로 만든 종이거든. 찐찐 종이야. 이거 다 찢어져. 재활용할 수 있지만 안쪽에는 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럽은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대.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쓰레기가 생긴 게 하나도 없어. 난 정말 이 브랜드의 신중함에 감동받을 지경이야. 궁금하대. 스크럽은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잖아. 성분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도 안전한 제품인지 고려하는 게또 중요하겠지? 그렇다고 효과를 또 빼놓으면 안 되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내가 잠시 후에 보여줄게. 짜잔! 조금 전에 공병에 담은 조선 비건 병풀 시리얼 스크럽이야. 연지는 나와 우리, 그리고 지구를 배려하면서 한국 전통의 미를 추구하는 말 그대로 조선 비건, 풍류 비건 브랜드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스크럽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7가지 전통 곡물들이랑 또 병풀 천연 오일이야. 그래서 이 아이로 스크럽을 하면 딥 클렌징이 되면서 또 동시에 피부가 진정된대. 우선 제형을 좀 살펴볼까? 오, 꺼끌거리지 않아. 모래알 같은 그 스크럽 특유의 질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제거된다는 느낌보다는 좀 촉촉함이 스며든다는 느낌이 난더 많이 드는 것 같아. 정말 까끌거리지 않고 따갑지도 않고 스크럽이 맞나? 정말 촉촉해. 왜 스크럽하고 나면 피부가 좀 땡기잖아. 그래서 세안하자마자 미스트 뿌려줄 때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 느낌이 아니야. 얘가 촉촉한 이유는 스크럽에 천연 오일이 들어가서 수분이 가득한 거야. 스크럽을 했는데 건조하지 않은 거 완전 신세계 아니니?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서 기분이 좋아. 이 정도면 내일까지도 촉촉하겠는데? 내가 이걸 집에서 사실 해봤거든. 전체적으로 좀 펴바르고 약간 시간을 좀 뒀다가 조금 마르는 느낌? 아주 바싹 마르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때 물로 헹궈줬어. 그러고 났더니 정말 지금 이 부들부들한 것처럼 촉촉하면서 너무너무 부들부들하더라고. 씻고 났는데 건조함이 없었어. 이 스크럽이 얼마나 부드럽게 발리냐면 무려 민감성 적합 테스트를 통과했대. 그리고 건강한 피부에 pH와 유사한 순한 약산성으로 피부 자극을 덜어준대. 가뜩이나 민감한 피부는 스크럽 제품 잘못 사용하면 정말 건조하고 당기고 막 거칠어지고 너무 힘들잖아. 이 스크럽에 들어있는 병풀 성분 덕분에 약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또 각종 피부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거야. 아,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는 병풀 성분은 영국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아주 순한 성분이라는 거. 궁금하더라. 건조한 피부일수록 각질이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거 알지? 그리고 각질이 많은 피부는 그만큼 트러블에 취약하고 연약한 거 알지? 이런저런 각질 제거제를 써봐도 결국 상처는 나만 받는 아주 슬픈 결과.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 순하면서 탁월한 조선 비건 병풀 시리얼 스크럽으로 소중한 내 피부를 귀하게 대접해주자.